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두 번째 직장에서 나와서 백수가 됐고요. 네. 27살입니다. 네네.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번 직장에서는 이제 권고 사퇴를 해갖고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건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나올 때 이런 일이 처음 있어서 너무 떨려갖고, 너무 떨리고 괜히 막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막 이래서 스님 증문 죽사를 막 계속 들었어요. 근데 저처럼 20대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오지도 않은 일 갖고 걱정해봤자 소용도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들은 것 중에서는 그 직장을 못 구해서 이제 스님이 10번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 뭐 걸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라고 이런 것도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하고 운 좋게 오라는 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그게 집에서 좀 멀어서 자취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처음에 발령받은 팀은 굉장히 좋은 팀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이제 다른 선배들이나 이런 말 들어도 너 거기 있으면 진짜 잘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대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좀 그게 생각보다 안 돼갖고 이제 다른 팀으로 나중에 또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입사 자체도 다른 동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좀 같이 못 들어가고 좀 늦게 들어간 편이어서 뭐 연수 같은 것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좀 뒤처진 느낌이었는데, 그팀 이제 나한 7개월 반 정도 있었는데, 처음 직장에서 나오기 한두 달쯤 전에 이제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쪽 팀에서 팀장님이 너무 막말을 하시고 욕을 하는데, 너네 정말 못한다 막 이렇게 대놓고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만 갖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아, 네, 이러면서 다녔을 텐데, 저희 막 교수님이나 부모님까지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냥 못 참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아,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러고 또 어떡하지, 근데 뭘 해본 게 없으니까 전공을 살려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해본 게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한 3주 정도, 3주에 4주 정도 만에 다시 지원을 해서 비슷한 또 전공을 살려서 갔어요. 근데 그게 작년 11월 19일이었는데, 이제 어제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오늘부터 안 나오고 여기 왔는데요. 둘다 이제 좀 짧잖아요, 기간 1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왜, 난저 스님 말, 그때는 이제 스님 몰랐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좀안 돼갖고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것도 좀 예전 거 이제 증문자서 들으면서 한 건데, 어떤 분이 자기 능력은 100인데 사람들이 좀못 알아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능력은 80인데 주변에서 좀더 잘하는 것처럼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좀, 그러니까 그분,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못했는데요, 나중에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간에도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거 잘 모르겠다고 얘기도 하고 알려달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좀 그분들 수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너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냥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제 능력보다 과대평가 좀안 하게 안 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능력보다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직장을 두 번이나 구하게 된 거예요. 자기 능력보다 과소평가됐으면 아직도 직장을 못 구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대신에 과소평가되면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조건도 나쁘지만 들어가서는 오래 견딜 수가 있어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대평가되면 쉽게 직장도 구하고 조건도 좋은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기대가 높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요구가 커지니까 나는 그렇게 못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가 위축이 되고, 또 밀려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과대평가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쫓겨났다, 뭐 밀려났다 하는 거는 나쁘지만은, 과대평가된 공덕도 있잖아. 두 번이나 경험을
해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과대평가됐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됐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스님이 과소평가됐다고 나쁘다고 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어때요? 과소평가된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나 인생은 거품은 거품일 뿐이다 생각하면 그런 거품에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어진 조건에 과소평가되면 과소평가되는 게 이긴 점이 있고 과대평가되면 과대평가되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대평가되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갖는 이익은 뭐였다? 쉽게 직장을 전공을 살려서 구했다. 요즘 전공을 살려서 졸업하자 쉽게 직장을 구한다. 기회를 얻은 거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해봤고 그런 나와도 경력이 벌어 두 번 쌓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과대평가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오늘 그만뒀으면 내일이라도 이 전공도 살리지 말고 과대평가도 안 되는 일반 직장 있잖아요. 아무데나 먼저 발을 딱 걸치세요. 발을 딱 걸쳐야 나중에 자기를 전공도 약간 살리면서 조금 월급이 적은 데를 이 일을 해봐야 이것보다야 그래도 내 전공 살리고 낫다 이렇게 그걸 금방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두 번의 경험, 과대평가된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면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월급도 그때보다 뭐하고 작고 전공도 덜 살려지는 것 같고 하면 자꾸 과거에 연연하게 되고 아 그때 잘해볼 걸 자꾸 이렇게 후회가 되게 시작하면 이제 인생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을 했으니까 그거 직장 그만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라도 가까이 주위에 아무 일이나 아시겠어요? 뭐만 아니면 범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두 번째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일이면 뭐든지 맡아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돈을 구하면서 여기저기 뭐예요? 경력을 내서 오면 가고 안 오면 임시직으로 우선 다니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돼. 근데요, 그 두 번째 직장 제 전공이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복잡해요.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복을 좀 짓든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 정토에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와서 네. 봉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 그 와서 무보수로 일을 좀 하면 공덕을 쌓으면 기회가 올 수도 있지. 네, 제가 그래서 그 없어진 김에 깨달음 회장 12월 걸 신청하려고. 잘했어. 잘했어. 직장에 다니다 보면 못 가니까 직장 없어진 짐에 네. 깨담장도 갔다 오고 직장 없어진 짐에 더 없으면 100일 출가도 해보고 직장 없어진 짐에 뭐 한다 이 저기 정토에 와서 봉사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더 크게 앞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네.